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6월 5일 현재 조지아를 비롯한 코카서스 3국은 여행이 모두 자유로워졌습니다. 백신 증명서만 가지면 모든 여행을 할수 있고 실내, 실외, 마스크 의무도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본 영상은 먼저 올려드렸던 엄프로의 행복여행 구다우리 편에 이어서 카즈베이 가는 길에 대한 영상을 하면서 중간중간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진짜 예술이네요. 일기예보상은 바람도 있고 뭐 비도 있고 이런 거였었는데요. 카즈베이가 오늘 뭐 아주 그냥 최고입니다. 진짜 이 스키 리프트까지 해서 더 아주 오시기 전에 그 고소공포증이 있다 그러셨던 분은요, 완전히 치료가 되셔 가셨어요. 그냥 그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시면서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발춤을 추시고, 나 완전히 치료됐어! 막 이러면서. 현재 조지아 상황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호텔과 대형 버스들 비롯해서 많은 상황들이 아주 번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지아 여행이 괜찮은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조지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5만 명 이상의 러시아 사람들과 벨라루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원룸, 특히 이 스튜디오라고 그러는 원룸들의 임대 수요가 폭증해서 현재 주택들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파트들을 계속 건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지아의 건축 방법은 마감을 다 하고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건축물들은 많이 지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한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대 보증금들, 그러니까 임대료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300불에서 500불이었던 임대료들이 700불에서 1000불까지 올라가는 정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조지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보통 20% 이상들이 올랐고, 유류때 특히 디젤은 리터당 2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과 레스토랑, 그다음에 다양한 물가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조지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지아의 경제는 다시금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라운딩. 저 우물은 수력 발전소입니다. 수력 발전소. 어쨌긴 한데요. 내려가면 큽니다. 저게 큰 수력은 아니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다 설치되진 않았어요.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저기 이제 물만 현재 모아놨고요. 저기 저물 색깔이 여기서 흘러내려가는 오리지널 물 색깔이에요. 옥빛 나는. 예, 이게 이제 진짜 천길낭떠러지. 저 왼쪽에 저 눈이 빛나는 것좀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눈을 피해서 저기 온천 머리 숙여. 산사태를 피해서 일로 다니게 만든 길입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독일 군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스탈린이 독일군 포로들을 다 잡아다가 이게 이제 내려가면서 터널이 한 6개 정도 있거든요. 그건 완전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눈이 이 길을 다 덮쳐요. 그래서 2011년까지는 이 카즈베기를 겨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2011년 후반기에 이 길을 다시 포장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겨울 되면 눈이 여기 다 쌓여서 이 터널이 없으면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독일군들을 다 잡아다가
이 길을 이 터널을 만드는 데 사용했고 이제 가면서 계속 터널이 나옵니다. 근데 동상이라든지 동사로 죽으면 이미 대다 묻고 그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 장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면 자살한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모욕을 당하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이게 제네바 협약하고는 위반되는 거거든요. 포로들을 데려다가 이 공사를 시키면 안 되는데 스탈린이 그냥 다 공사를 시킨 거죠. 여기 저 고드론 좀 보세요. 거의 창 수준입니다. 창 수준. 이 눈길, 눈에 본식을 드시는 겁니다. 여기 지나가면서. 한번 왼쪽 오른쪽 한번 봐세요. 예. 고조 뭐 요 정도 돼야 눈도 좀 보고 산도 봤다 그럽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코롱 남선복 겨울 옷을 여기서 저희가 촬영했습니다. 여기 요 이제 여름에 와서 겨울 옷 촬영을 했어요. 여기서 그 정도로 여기가 서늘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여기 도로 공사할 때요 지나가면 요 땅을 30cm만 파면 얼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오면 이제 이 눈들이 다 녹거든요. 그럼 그때 아주 조그만 나무 같은 것들만 자랍니다. 저 앞에 저 뺀질뺀질 거리는 것 좀 보세요. 아우, 제 얼굴 같아요. 완전 뺀질이. 이거를 19세기에 만든 거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황제는 그냥 주둥이만 하면 되거든요. 길 닦어 이러면 되지만 일반 평민들이 죽어가면서 이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산당 시절에 길을 다 넓히고 그 다음에 독일군 포로들을 잡아다가 이 피안 터널을 만들고 저 왼쪽이 조지아 러시아 신선기념 200주년 모자이크입니다. 예, 그 독립되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랬는데도 걔네들이 예? 걔네들은 늘 그래요. 예, 우크라이나는요, 키예프 공화국이 러시아 공화국의 시조예요. 원래 이 키예프에서부터 러시아가 시작됩니다. 근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치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차를 세워서 저희가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이제 호텔로 가겠습니다. 좋게 좋게 걸어오구나. 예. 걸어가서 저까지 걸어가요. 평풍처럼 생긴 거. 예, 예. 그게 이제 친선기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100m도 안 되겠네. 가까워요? 근데 저 머리가 멀려 멀쩡하죠, 멀쩡. 금방 갑니다, 저기. 몽고도 가면 저렇게 요 오른쪽에 이 눈이 요 오른쪽 좀 보십시오. 이게 노르웨이 갔을 때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풍경과 나올 때 풍경이 또 틀리거든요. 나올 때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이걸 쫙 내려보면서 나오기 때문에. 네, 전부 여기서 눈산태가 나서 눈이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종종 이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아까 그 화물차들이 많이 올라왔나 봐요. 여기로. 예. 그때 있었던 차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지금 이제 저 나오는 차가 멈추고 들어가는 차 순인가 봐요.
이제 다 깨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이제 러시아로 들어갑니다. 이게 쫙 풀려서 화물차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저 왼쪽에 보시면 저런데 몽글몽글 이거 다 눈사태 난 거예요. 우리가 그 케이블카 타고 노는 사이에 얘네들이 다 이제 올라왔나 봅니다. 저 밑에까지 쫙 밀려 있네요. 그 서 있던 차들이에요? 예, 예. 그중 일부가 이제 풀려서 온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앞에 지금 화물차들이 엄청 많나 봐요. 쫙 저 앞에까지 예, 완전히 지금 밀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올라오는 사람들도 한참 기다려야 되겠네. 화물차들은 이제 보니까 안 보내릴 것 같아요. 올라오는 거는. 아르메니아. 그래서 여기 이제 국제 행사, 뭐 엑스비전 이런 국제 행사를 하면 조지아도 나라가 작고 아르메니아도 나라가 작아요. 그러면 이제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가 부스를 같이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써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와, 조지아만 해도 참 좋겠네. 지금 여기 지금 왼쪽 터널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오른쪽에 원래가 길이에요. 근데 저 길로 눈이 이걸 다 덮쳐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터널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조명도 없어요. 깜깜합니다. 라이트는 있잖아요. 차 라이트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차가 한 대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교행이 안 돼요.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두 대가 못 지나가요. 지금 이 오른쪽이 길입니다. 원래 여름에 오시면 이 오른쪽 길로 가요. 사과가 따로 그런가 보네. 이게 길이 이제 이렇게 다 깨져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나가다가 화물차들이 이 천장이 닿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퀴에 바람을 뺍니다. 이게 이제 화물차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이 길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길은 오른쪽입니다. 예, 이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느끼면 그 요나의 고래의 뱃속 생각나요. 그 피노키오의 고래 뱃속 이런 거.